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가 9조 원이 넘는 자금을 들여 세계적인 전장부품 전문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그동안 광주시가 추진해온 삼성전자의 전장 사업 유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카오디오와 자동차 전자장치 분야의 세계 최강자인 미국의 하만을 인수했습니다. 인수 대금은 80억 달러, 우리 돈 9조 3천억 원으로 해외 기업 M&A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하만은 카오디오 시장 점유율이 41%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매출의 65%는 전장 사업에서 나왔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가 자동차 전장 사업 진출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대폰의 뒤를 이을 미래 먹을거리 산업으로 전장 사업과 스마트카를 선택했다는 해석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전장 사업 유치를 추진해온 광주시는 하만 인수가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으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전기차에 대한 부품 시장이 열린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가 하는 그 전기차 사업 정책 그런 부분들하고 시기가 좀 맞지 않느냐. 그러나 삼성전자의 가전라인 이전 대책으로 광주시가 추진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했던 대규모 설비 투자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광주시로서는 친환경차 부품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해서 전장 사업의 기반을 닦은 뒤에 삼성전자의 국내 전초 기지를 광주로 끌어와야 한다는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